자, 세 번째 참가자 손 들어주세요. 잠깐만요, 우리 해바라기. 해바라기 형님. 예. 자, 일단은 거기에서 테스트 한 번만 볼게요. 예, 자, 거기서 마이크. 예, 테스트 바로 한번 하고. 자, 노래 한 소절 시작. 동력 저변에 먼 동이 트면. 좋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에너지가 좋습니다. 네. 야, 정말 얼굴에 또 이렇게 소품 달고 나오신 분은 또 처음이네. 야, 자, 이게... 가운데 서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영암 군서에서 미술관 안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구이수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카페 사장님이세요. 네. 본인의 얼굴의 느끼함을 조금 중화시키기 위해 해바라기를 이렇게 타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자, 노래만큼은 느끼할까 아니면 달콤할까.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선곡 준비하셨습니까? 아, 천년바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년바위요? 네, 아까 그... 아... 아니, 취권이야, 취권, 취권, 취권이야. 지금 노래랑 상당히 안 맞아. 동력 저편에 먼 동이 들며 철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마음 줄 곳은 집시되어 찾으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불편에 불편에 귀 이만큼 접혀 있었어.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아, 그 괜찮으면 괜찮으면 그 들고 있던 위에 써버려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써버려, 가처럼, 가처럼. 그치?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90, 90한... 6점, 7점 나올 것 같은데. 세월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천년바위 되리라. 천년바위 되. 네, 영암의 류지강 씨. 자, 점수는요? 자, 과연 98점 넘을지? 점수 공개됩니다! 90점 나왔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네, 잘해줬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노래 잘 부르셨는데. 네. 90점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상품 타러 갑시다. 네. 자, 상품 뽑으러 갑시다. 바로 이동합시다. 자, 우리 영암의 해바라기남. 자, 한우가 아직 하나도 안 나온 상태거든요. 과연 어? 세트, 세트. 자, 세트 무슨 대박. 세트예요? 보이세요? 견과류 표고버섯 세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영암의 유지강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